자, 이번 시간에는 뭔가 새로운 걸 배운다기보다는 여러분이 가르쳐주지도 않은 걸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걸 통해서 아, 공부하니까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많은 능력이 생기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분 좋은 시간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Git의 홈페이지예요. 자, 이 홈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Git을 여러 가지 버전으로 다운로드 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Git의 그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는 부분이 있어요. 프로그래머가 아니신 분들은 이건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 소스 코드라고 되어 있는 대로 들어가 보면 어디로 가요? 우리가 배웠던 GitHub으로 가죠. 이게 무슨 뜻이죠?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Git이 Git으로 버전 관리돼서 GitHub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공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협업하고 있고요. 그럼 여기 보면은 이 GitHub이 보시면 5만 3천 번의 버전이 있고요. 그리고 참여하고 있는 그 커밋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1200명이나 된다라는 거 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여러분이 이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열어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압축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푸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것을 Git으로 클론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주소를 카피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Git 클론 그리고 주소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Git에 접속해서 Git의 소스 코드를 Git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지금 우리 컴퓨터로 옮겨오고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소스 코드가 워낙에 용량이 크기 때문에 예, 이것도 다운로드 받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리죠. 근데 오늘날 오픈소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아실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오픈소스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오픈소스들이 Git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그 중에 수많은, 그 중에 아주 많은 오픈소스가 GitHub나 GitLab과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 호스팅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Git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오픈소스들을 여러분이 다룰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이고 중요한 뭐랄까 준비가 끝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it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단지 자신의 코드를 다룰 수 있게 된 것을 뛰어넘어서 아주 넓은 세상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끝난 것이다라는 것을 한번 음미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번 시간을 만들어 봤어요.